티키타카가 후원하고 모네가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. 행운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. 모네와 함께 제주도로 떠나요. 모네양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? 정답! 비욘세! 띵! 정답! 금라이 대표님! 땡! 물론 금 대표님도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엄마예요. 엄마가 사업 때문에 미국에 계셔서 전화라도 자주 하려고 해요. 이상하게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NG가 안 나더라고요. 이제 다 모인 건가? 모네와 함께하는 파티의 코너가 끝이 났습니다.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모네의 팬 사인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놀랐어요? 아이, 모네 씨는 놀라는 모습도 이뻐요. 가볼게요. 행사 시작할 시간이라. 아이,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. 아! 깜짝이야. 아니, 내가 무슨 몹쓸 짓한 사람처럼. 아니, 여기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. 아니, 우리 다 얘기 좀 하면 돼, 그냥. 에?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구나. 이름은 알란가? 연예계 정의 실현을 위해 주홍글씨가 나타났다. 저스티스! 주홍글씨가 당신이었어? 이제 알겠냐? 응?
야, 너 양진모랑 무슨 사이야? 가까이 오지 마요. 걱정 마. 네 비밀은 내가 평생 묻고 갈 테니까. 일어나, 이 변태 새끼야. 너 아직도 그 손볼은 못 고쳤냐? 용주야, 너는 이 발목이 아니고 그 손모가지부터 박살냈어야 됐었어. 지금 박살냈어. 우리는 아직 계산이 남아있지. 배신! 현준님이 원조 아니야? 버스 배신하자고 꼬드 이게 누군데? 꺼져. 오늘와 함께하는 제주 여행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전 모네의 소속사 대표 LH미디어 금라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티키타카의 후원을 받아 오로지 모네를 사랑해주는 팬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호텔 관계자도 없습니다. CCTV도 없습니다. 술과 음식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.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이 시간을 즐기세요. 내 딸 모네 너무 사랑해. 그래,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즐기자. 사랑합니다, 여러분! 드립니다. 내일 호텔로 찾아뵙죠. 즐거운 밤 되길. 감사합니다. 기회를 주셔서 내일 뵙겠습니다. 루카, 화면 켜. 오늘 행사에 당첨된 33인 중 29인은 좋은 글씨 핵심 멤버들입니다. 마음껏 즐겨. 곧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. 주영주. 메튜리한테 연락 왔어. 내일 만나기로 했어. 거봐, 내가 뭘 했어. 야! 씨! 어라? 깨져버렸네? 지금 뭐야, 저 새끼. 뭐야, 이씨. 재수 없는 눈빛들은, 어? 아이씨. 야, 만두, 만두. 형이, 형이, 형이. 너무 취했어, 너무. 뭐야, 이씨. 너무 취해. 야! 꼴값들 떨고 있네. 눈 까라, 이 자식들아! 새끼가 이게.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기절 초풍할걸! 니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? 모르지? 어? 오늘이 바로 다울이 죽은 날이야.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? 우리 파티를 즐기면 돼.
술 처먹었으면 곱게 짜져 있어! 아저씨! 꼰대지 그만해! 분위기 조지지 말고! 내가! 주홍글씨 주인장 주씨야! 니들이 수업하고 찬양했던 주홍글씨 대장이 나란 말이야! 아이씨. 주홍글씨? 놀래 자빠지는 거 봐라! 이제 알겠냐? 어? 야, 한문에 너 나 무시하지 마. 너 같은 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. 어? 우리 아까 못다한 얘기 했었지? 응? 어? 아씨! 아씨! 우리 야, 꽤 죽어버렸네. 자, 아유, 저 병신 저거. 사람이 죽었어요.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돼! 다 같이 최고랑 찾아는 거야? 아, 내가 왜? 아니, 물속에 머리 처박은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! 맞아요! 난 그냥 구경만 했다고요!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죽여! 야! 나도 그래! 그래, 나도 아니야! 어? 누가 밀었어? 당신이 밀었잖아! 네가 물을 쳐넣었잖아! 뭔 개소리들이야! 다 같이 밀어 쳐넣었잖아! 조용!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! 잘못하면 모네 인생을 망쳐요! 지금 모네 인생이 뭔 상관이냐고! 내가 빵에 가게 생겼는데! 설마 모네 대신에 빵에 가라는 거 알겠지? 아니 대표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겨우 이 정도야? 우리 다 봤어! 누가 밀었는지. 안 그래?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. 우리한테 최선이 뭔지. 생각하고 말고 어딨어! 그냥 바다에 내던져! 난 찬성! 혼자 바닷가 쏘다니다가 실족됐다고 하면 돼요. 그러다 떠오르면? 부검하면 사연 안 나올 것 같아? 수영장 물이 폐 속에 가득 찼을 거라고. 그래서 어쩌자고? 아니 뭘 어째? 팥 묻어요, 섬에다가. 여기서 요트로 20분만 가면 버려진 섬에 하나가 있어요. 거기다 팥 묻어요. 살인에다 실제 유기까지 하자는 거야? 그건 정당방위였어! 이봐! 모네가 당할 뻔했잖아. 저 자식은 내가 잘 알아. 찾을 가족도 없고 문제 될 거 없어. 맞네! 호텔에 직원도 없고 CCTV도 다 꺼지고 우리 말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럼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거수로 결정하죠. 경찰에 신고할지 섬에다 버릴지. 빨리빨리 결정하시죠. 시간 없습니다. 이러다 누구 오면은 우리 진짜 끝장입니다. 경찰에 신고하길 원하는 사람. 그럼 섬에 묻지 않은 사람.
루카, 시작해. 자, 이제 한 사람씩 돌 얹어요. 네? 네. 아, 이 양반들이 여기까지 와서. 뭐 얘를 놔둬 만드나? 돌. 지금 뭐 하는 거야?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해요. 우린 운명 공동체니까. 자, 자. 네. 네. 자, 빨리 빨리. 네. 자, 빨리 돌 얹어요, 돌. 다들 좀 쉬고 있어요. 여기 안전한 것 같아요. 편히 쉬어요, 일단은. 어떻게 된 거예요? 갑자기 절벽이 왜 무너져요? 박쥐는 또 뭐고? 당신 여기 오자고 했잖아, 책임져! 아, 진짜!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시체를 퍼묻자고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잖아! 죽긴 누가 죽어, 이 새끼야! 우리 그냥 119에 구조 요청해요. 구조 헬기 띄워달라고 하자고요. 호텔에서 죽은 사람은 심장마비였잖아요. 우리가 죽인 게 아니에요. 안 돼. 이미 다섯 명이나 더 죽었어. 우리가 다 뒤집었을 수 있다고. 뭐야? 왜 전화가 안 돼? 먹통이잖아. 뭐야? 왜 이래 여기 지금? 안 터지지? 조심하세요, 조심. 아! 아! 진짜 시계. 키를. 뭐야, 뭐야, 벌레. 빨리 가요, 빨리 좀. 아, 괜찮아요? 다 신제 좀 봐봐요. 아, 피 많이 나네. 아, 이거 지혈해야겠어요. 어, 좁아 죽겠네, 자식. 자. 고마워요. 괜찮을 거예요. 갑시다. 들어가 볼게요. 아, 저기 야. 안 된다니까. 야, 야. 어? 안 돼. 어? 잠깐만요, 여보세요. 발이 안 뻗어 빨리 가세요, 여보세요. 잠깐만.
누군가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징검다리가 돼줄 사람을 찾아야죠. 징검다리. 우리를 살려줄 사람들이 오네요. 다들 잠자코 있어요. 나쁜 년은 내가 할 테니. 왜? 아니 왜 들이려고 있어요? 에? 가시가 너는 붙어서 떼고 있었어요. 아우,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. 먼저들 가요. 에? 아이고. 너희들 살기 싫나? 뒤에 멧돼지 쫓아오는 소리 안 들리나? 야, 가자. 내린 저주라도 상관없어. 너 나 못 때려가! 대표님, 소문내시는 괜찮으신가요? 제주도 행사에서 집단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까? 이 사실을 숨기려고 엠바고까지 걸었다는 게 맞습니까?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두 모네시 팬들인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? 사고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. 무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일 좀 내주세요. 우리 아티스트가 힘들어합니다. 비켜주세요. 죽은 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? 팬이 돈을 쓸 땐 사랑한다고 난리더니 죽은 팬들한테는 안면물 쏘는 게 모네시 인성인가요? 말 조심해주세요. 정식으로 입장 표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사도 자제해 주십시오. 버거스 씨,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.